요즘처럼 차고 건조한 겨울은 특히 건선 환자들이 괴로운 계절인데요. 건선은 증상이 좋아지면 방치했다가 자칫 병을 키울 수 있어서 꾸준히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40살 김영준 씨는 젊은 시절부터 건선을 앓았습니다. 여름에는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건조한 겨울이 되면 질환 부위가 가렵고 하얀 각질이 더 일어나는 등 증상이 악화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겨울철에는 이게 좀 많이 퍼지더라고요. 가려운 증세도 좀더 많고 그리고 또 각질도 좀 많이 생기고 해서 꼭 병원을 겨울철에는 좀 찾게 됐습니다. 건선 환자는 최근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모두 16만 5천여 명이 치료받았습니다. 성별로 봤더니 전체의 60% 가까운 환자가 남성으로 여성보다 더 많았습니다. 전체 환자의 93%가 20대 이상으로 성인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. 건선은 초기에는 붉은 발진 위에 피부 각질이 하얗게 덮입니다. 상황이 더 악화하면 피부뿐 아니라 손가락과 발가락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관절염과 척추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가벼운 건선은 피부에 연고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지는데 심해지면 약과 함께 방선 치료를 병행합니다. 이나 뭐 때를 민다거나 각질을 뜯어내는 행동을 안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보습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술이나 담배. 정신적 스트레스도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YTN 임상호입니다.